오늘은 저희가 2주년 특집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년 동안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과 앞으로도 즐겁고 유쾌한 방송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어설프고 맨날 보복되고 이런 제가 지금 2주년을 맞이했다는 게 정말 신통방통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듣고 또 많은 도움을 얻고 또 다시 또 출연도 하시고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도 많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나도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은 저는 저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시면 뭘 꼭 사들고 오는데 네. 꼭 그 막 떨어진 거 헌 거 이런 걸 사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 걸 상가하고 또 도와주려고 했던 그 마음하고는 또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떤 마음이 더 슬플까요? 뭐 시골 같은 경우는 뭐 딱 오후 되면 우리 집으로 다 마시러 오세요. 뭐 국수 말아라 뭐 뭐야 와라 하면 음식이 좋으시니까 어머니가 사랑방이었군요. 예, 거의 사랑방이었어요. 그때 아빠로서의 역할이 이것뿐이구나 라는 때 정말 응용하더라고요. 대신 아빠 뉴스도 없고 네. 그게 한창 너무 안타깝죠. 네, 아이들이 아빠할 때 놀기를 좋아하셨어요. 아, 아버지 흉 보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네, 근데 제가 놀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많이 맞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도 안 맞았어요. 진짜로요? 네. 아버지 안 계셔서 네? 1년 8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한편으로 굉장히 부러운 생각이 드는데 그 파이럿한테 표현하는 그 감정의 정도 사랑 정도가 도대체 얼마나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미안한 거 있죠. 미안해. 와, 느껴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빠가 완전한 아빠신데요. 아빠가 좀 세련되셔가지고 예, 조금 끼도 있으시고 그러는데 저희 딸들이 조금 닮았어요. 엄마는 너무 이렇게 그런 게 없으신데 예, 그래서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예,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네.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네, 지금이 소중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나 할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2주년이 됐네요. 앞으로도 얼마까지는 할지는 몰라도 좀 뭔가 남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녕하세요. 동요세상 엄마랑 딸이랑의 꿈처롱 별처롱입니다. 저희가 2주년을 맞아 공개방송을 했습니다. 100회 특집 공개방송 했고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하다 보니까 팬들도 많이 협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이 온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을 너에게 보여